인천 항만 근처의 한 주유소입니다. 이곳은 오늘부터 요소수 판매 수량을 최대 2개로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곳곳에 붙였습니다. 주말 사이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 수출하려던 요소수 통관을 갑자기 보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급에 차질을 빚을까 미리 대응한 겁니다. 3개월치 재고가 있다는 정부 설명에도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은 경유 화물차주들은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불안해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재고를 한 100개씩 미리 창고에다가 재놓고. 기사들은 새벽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거기까지 우리가 그걸 찾으러 다녀야 되겠냐 이거지. 관건은 중국의 요소수 수출길이 언제 열릴지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입니다. 오늘 남은 재고는 10박스 정도인데요. 주유소들은 당장 대란 조짐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수급 불안이 길어질 경우 2년 전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장기화라는 그 말이 나오는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좀 많이 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국 업계가 모인 플랫폼인 화학비료망은 이달 요소수 수출이 잠정 중단되고 내년 1분기까지 제한받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수출 보류가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품귀나 가격 폭등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엔 요소수 현황도 담겨 있지만 주유소 자율에 맡긴 정보 게재 시점이 제각각이라 소비자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이미 석 달 전부터 중국이 요소 수출 막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그때도 정부는 문제없다,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통보도 받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또 이번에 잘 넘어가더라도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2년 전 그 대란을 겪고도 다양한 수입처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정아람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지난 9월 블룸버그 등 외신은 자국 수요를 우선하는 중국이 비료로 쓰는 요소 수출을 막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차량 등 산업용 요소 수출길도 막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지만 정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양국 간의 공급망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난달부터 중국의 요소수 통관이 막혔는데도 우리 정부는 알아차리지도 못한 걸로 보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비공식이었다며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2년 전 요소수 대란 당시 정부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2년 전 전체 요소 수입액에서 71%를 차지하던 중국산 요소는 지난해 67%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91%로 치솟았습니다. 베트남과 호주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중국이 거리가 가깝고 가격이 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수입선 다변화를 해야죠.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독점 시장에서 이게 과점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2년 동안 안 하고 그냥 뭉개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정부는 국내 3개월 분 재고가 있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중국 측에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